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. JJ의 111 모양식 다섯 번째 편 바로 직접 만든 낙지볶음 연포탕 먹방입니다.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. 고등이 나갑시다. 어이구 쿠키도 일로. 아, 여러분 이거 날씨 이거 말이 되는 날씨입니까? 아, 얼음물부터 한 잔 딱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자 보양식 먹어볼까요? 보양식을 맨날 사 먹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. 너무 비싸. 너무 비싸서 오늘은 제가 만든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낙지를 사서 내가 만들었다고. 낙지볶음. 요거는 일단 이렇게 면 두 개 이렇게 지금 해왔거든요. 면사리를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납작당면입니다. 납작당면. 우후. 납작당면을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기대가 됩니다. 먹어봅시다. 일단 낙지 하나 딱 먹어줘야죠. 낙지. 낙지 하나 딱. 어우 쫄깃해. 자, 이 쫄깃한 낙지와 함께 당면을 딱 집어서 진짜 맛있어요. 와, 내가 만든 거지만 간 진짜 잘했다. 당면을 숟가락 위에다가 딱 올리고 안 올라가. 당면을 숟가락 위에다가 안 올라가.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했다. 와, 매운 고추 썰어놨더니 매콤하면서 또 양념 잘해가지고 또 달짝지근하면서 당면의 쫄깃함과 또 요 낙지의 쫄깃함. 네? 이게 뭔가 다른 쫄깃함이거든요. 낙지. 존맛해. 낙지를 딱 올리고 양파 딱 올리고 양배추 딱 올리고 떨어진 거 다시 올리고 파도 올리고 딱 해서 자 이제 연포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포탕 뭐 바지락도 들어있고 낙지도 들어있고 낙지를 제가 넣어가지고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막 때려넣었어요. 버섯도 들어있고 아 국물 국물 겁나 시원하겠구만. 어. 오우 예 맑은 국물 이 시원한 국물. 아 미쳤다. 여기 와사비 간장 소스를 잘 섞어주고 자 낙지를 톡 찍어서 이 골라 먹는 재미. 버섯도 딱 찍어서 와사비를 너무 많이 찍었다.
김치를. 자, 또 낙지를 이번엔 초고추장에 찍어서. 아, 맛있다, 낙지. 자, 바지락도. 에헤이. 진작에 까만 옷을 그냥 입을 걸.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. 진짜 시원해. 낙지 볶음에 소면을 딱 넣어서 소스가. 여기다가 낙지 딱 올려서 소면이랑 같이 딱 해서. 어우, 역시 탄수화물. 탄수화물이 들어가 줘야 돼. 소면 딱 먹고 김치는 당연히 먹어야지, 김치는. 자, 이제 소면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? 그렇죠, 밥을 그냥 딱! 탄수화물의 깊은 맛의 세계로 빠져봅시다. 요거는 소스가 모자라면 안 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여기다 어떻게 해야죠? 김가루를 뿌려야지, 김가루. 김가루. 완벽해. 김가루랑 같이 먹어봅시다. 김치를 딱 올려서 미나리를 한 입 먹고. 어우, 상큼해, 씨. 이거 낙지 또 건져서 먹고. 이 매콤 달콤한 양념과 함께 어우러진 밥과 김의 고소함이 딱 들어오면서 거기에 낙지가 뽀드득 뽀드득해서 쫄깃쫄깃하게 씹혀. 아. 아, 낙지 계속 나. 아, 자, 아, 이거 좀 한 번만 더 먹자. 와,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직접 만든 연포탕과 낙지볶음으로 이렇게 몸보신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뭔가 몸에 이렇게 힘이 막 빡빡빡 생기는 것 같은데 너무 더워. 네, 여러분들도 저처럼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1일 1 보양식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. 제가 내일 먹을 보양식을 아래 댓글로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.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 10,000원권 보내드립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또 다른 보양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, 안녕히 계시게.